오늘 아침 비행기에 타고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지금은 바로 나가야 돼서, 왜냐면 엄청 중요한 일이 해야 돼서 지금은 같이 갈래요? 마이크 세팅 이상해서 이 부분만 보이스오버로 할게요. 3년 만에 홍콩에 가니까 빌딩은 왜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페리로 이동할 거예요. 드디어 도착했어요. 한번 타는 거는 약 1,500원 정도? 지하철보다 살짝 더 싸요. 페리는 5분 뒤에 가니까 빨리 교통카드로 결제했어요. 솔직히 저도 홍콩 사람인데 이 페리는 저는 처음이야. 그러니까 조금 신기했어요. 배 안에 잔식이 엄청 홍콩 옛날 감성에 나왔어요. 지금 식사 시간이라서 길에서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대부분 식당도 줄이 생겼으니까 그냥 맥도날드로 돌아갔어요. 여기 새로운 메뉴 생기니까 이거 먹어볼게요. 여기는 우육죽하고 김하고 바비큐 감자튀김 가루가 있어요. 김 좋아하니까 김맛 골랐어요. 그리고 녹차두유 발도 시켜야지. 테이블 서비스는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홍콩에서 식사 시간에 테이블 찾는 거 역시 오늘은 제일 중요한 임무이다. 이 아저씨 뭔가 느낌이 거의 다 먹으니까 그냥 이 아저씨 뒤에서 기다릴게요. 깜짝이 내 뒤에 한 아줌마 목소리. 수제리 원동화매야. 이 아줌마 그냥 알아서 바로 말도 안돼 자리 찾는 거 도와줬어요. 수제 애기들 모양 좋아. 아, 우리도 여기 안 좋아. 드디어 테이블 찾았어요. 내가 식판 시간 얌전해도 왜도 왔는 너와. 너무 배고파서 바로 버거를 먹을게요. 약간 사자 테리야키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 이거는 감자튀김 여기 넣어서 뭐야, 나 이거. 이거 번투이네. 잠깐만요, 잠깐만. 번투 있어, 번투 있어. 홍콩의 음식 문화는 효율적이면서도 편리한 세상입니다. 현지인들의 바쁜 일상에 맞춘 빠른 식사가 대세이며, 직원들은 빠른 속도로 자리를 안내해줍니다. 인원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다른 손님들과 함께 앉도록 권장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실용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멋진 방법입니다. 설마 이 빌딩인가요? 아마 여기 같대. 이거 물어볼래?
我想問換身份證喺邊度？扶手電梯上兩層，上面有個標誌嗰度。OK， 啊 ，OK， thank you。Building 真一步的哈，哇！请到六号窗。好多啦，你很棒。여기오타쿠천국이네헐간식이갑자기땡겨서여기왔어요여기는시마이오묵워프등등간식을파는데는저는간단한카레오묵이란시마이콤보를시킬거예요小辣，小麦辣 ，thank you。방금거기먹는차리를없으니까나는비밀장소찾았어비밀식당와나는저나도처음에여기왔어진짜예쁘다와야여기봐야바이내가방금시키는약간살짝어떻게말하지딤섬처럼이거는시오마이그리고이거는약간살짝옥목아이거는매운맛하고좀간장넣었어이맛이다재미네항상먹는맛이다시돌아오는느낌이에요쫄깃쫄깃하고어린이맛이다옥목도먹어볼게요맛있다하지만고마워고마워고마워귀여워강아지도먹고싶었어근데이렇게먹는오목은제일맛있다꼬치로먹는거는그다음에소스위에서부으면은와이거예술뿐이다잘먹었습니다설마방금갔어왜기다린사람없었어5시21분아5시18분나갔어이런거와멋있어멋있어야이것도해이것도해봐야돼와야삼가형이야와와이배는여기드래깅하고있어에이배타는강아지졌어가비카드카드다없었어아그럼편의점에가서돈넣어야겠다